안녕하세요. 제빵왕 오타쿠의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빵왕 오타쿠 제3화 흑임자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와! 많은 분들에게 휴지 없는 베이킹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절대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스태프분들의 시간 단축을 위하여 메모리 카드도 일부니까요. 돈의 일부, 시간의 일부,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려고 휴지 없는 베이킹을 해보려고 파운드 케이크를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랑한 버터를 넣고 설탕을 넣고 소금 2g도 넣고 휘핑을 해줄게요. 아이보리색이 날 때까지 휘핑을 해주세요. 휘핑 세기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하게 하니까 버터가 다 눌러붙어서.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아이보리색이 난다요? 그러면 계란 3개를 넣어주는데 하나씩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달걀이 온도가 너무 낮으면 분리가 나기 때문에 밖에 꺼내놔 주셔야 돼요. 오케이. 또 한 개 더. 맛있군. 오케이. 마지막 달걀. 계란 깔 때요, 이 손가락으로 달걀을 이렇게 눌러준다고 생각해서 까면은 좀 잘 까지는 것 같아요. 검증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기분 탓입니다. 김수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부모님이 밥을 해줄 때 정확하게 계량하냐, 다 눈대중이고 손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보고, 아 진짜 저게 찐이지. 굳이 이렇게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흑임자 가루를 넣고 휘핑할게요. 한 이맘때쯤에 예열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예열을 해줍니다. 요맘때쯤 예열 시작하면 돼요. 이게 보니까 베이킹 유튜브를 보면 예열이 언제 하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흑임자 가루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냥 휘핑하면 가루 튀니까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조물락 대주세요. 자, 얼추 섞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휘핑을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여기 붙은 게 진짜 안 떨어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럴 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손으로 긁어야죠 뭐. 이걸 보면서 지금쯤 드는 생각이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그냥 빵은 사드세요. 저야 이걸 좋아하고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건데 바쁘다 바빠 현대생활이잖아요. 빵을 사드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박력분을 넣어야죠. 이렇게 마지막에 조금 남았을 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넣어요.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이건 진짜 아주 간단한 편에 속하는 베이킹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흑임자 가루가 들어간 걸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베이킹이 취미이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정말로 아구가 아파요. 트레저 헌터에도 많은 베이킹 유튜버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반죽은 다 됐고요. 틀에 버터칠을 해줄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버터를 한 몇 그램 더 잘라서 완마? 저처럼 냉장고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 퍼서 벽에 칠해주세요. 그냥 뭐 엄청난 스킬이나 노하우 없고요. 그냥 버터 칠하는구나만 보여주시면 돼요. 버터 칠하는데 밀가루를 이렇게 술술술술 뿌려줍니다. 그럼 코팅이 된단 말이에요. 다 문방구에서 코팅 한 번쯤 해봤죠? 그런 원리입니다. 요즘 문방구에서 코팅 안 해요? 왜요? 문방구 없으면 그러면 저기 뭐야, 지점토랑 고무차력은 어디서 사요? 고무동력기는 어디서 사냐고요? 자, 이렇게 털어요. 끝!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반죽을 부어주면 돼요. 붓는 노하우 없어요. 아, 그리고 이 틀 사이즈는 오란다 틀이라고 하는데 대중소 사이즈가 있어요. 저는 가로가 21cm인 걸 썼거든요. 저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딸린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작은 사이즈로 두 개 하셔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끝에 꼭 이렇게 짜투리가 남아요. 이렇게 모아서 다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게 설거지할 때 진짜 귀찮거든요. 아, 이 파운드 케이크 틀을 오목렌즈처럼 이렇게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운데가 부풀 거라요. 이렇게 반죽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오븐에 넣으러 가볼게요. 170도에서 15분 정도 구워줄게요. 15분만 굽는 이유는 15분 굽고 그 가운데를 칼로 이렇게 잘라서 가운데 산이 오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15분 먼저 구워볼게요. 꺼낸다요? 꺼낼게요. 꺼내는데 오, 좀 늦게 꺼낸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이게 길을 여길 터줘야 된단 말이죠? 여길 이렇게 길을 트면은 가운데로 나중에 산이 솟아요. 그리고 아까 그 남은 버터를 이용해서 가운데에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다른 분들 보면은 비닐로 짜서 여기 안에 버터를 채워넣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설거지거리 아까우니까 가운데에 버터를 그냥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넣을게요. 똑같이 170도에 25분! 완성된 후에 돌아올게요. 완성됐습니다. 아, 완성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떡해요. 트레저헌터 오븐 여기 바꿔야 되겠다요. 아니, 이거 어떡해요. 아니, 이거 맨날 여기 오면 칼질을 한다? 베이킹하는데 칼질이 왜 필요해? 오븐이 뱅글뱅글 도는 오븐이 있어요. 어? 좀 괜찮다. 그거를 써야겠다. 왜 꼭 이렇게 오븐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큰일 났네. 그냥 이렇게 갈가낼게요. 조각하는 것 같아. 베이킹인지 조각간지. 아무튼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괜찮죠? 아, 원래는 진짜는 다음 날에 먹어야 되는데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커피 있으세요? 네. 아, 커피랑 먹기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떨어질게요. 이게 스케치북에서 에이핑크 보다 객석에 잡히신 감독님,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까요? 감독님 진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좀 뜨거운데 자셔보세요. 괜찮죠? 고소하고. 그죠? 아, 괜찮다니까. 드셔보시겠어요? 아, 진짜로? 아, 왜 한번 눈 마주쳐요? 조금 뜨거워요, 근데. 조금 뜨거워요. 아니, 뭐 어떻게 매번 완벽하겠어요. 완벽한 적은 없지만. 네, 원래는 여러분들 파운드 케이크는 하루 있다가 드시는 게 더 맛있는데 저는 하루 있다가 먹으면 정확한 감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로 먹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만드신다고 하면 하루 뒷날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빵왕 오타쿠 흑임자 파운드 케이크 성공! 오븐을 주의해서 다음엔 여러분들도 만들어보세요. 또 보고 싶은 메뉴나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저 타쿠의 제빵기를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빵빵!